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사슴 같고 하나님 사슴. 역사반이 끝나면 그 본문반으로 들어가는데 본문반은 그 오픈을 안 합니다. 비밀리에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반이 본문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 지금 계속 무슨 스팸 문자처럼 계속 오잖아요, 그죠? 그게 제 번호인데 그 여러분들 지금 이제 1기 때부터 계속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본문반이 되면 1기부터 5기까지 있는 분들에게 다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주부 공지가 안 가요. 쥐도 새도 모르게 본문반이 하고 끝납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은 졸업을 할 때 저 뒤에서 졸업 사진까지 찍습니다. 학사모 찍고.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와 보면 그 학사모 제가 찍은 거 있죠? 그거 표정이 되게 거기 이제 그 제 학사모 이렇게 해서 찍은 그게 우리 졸업반 때 그 졸업 사진까지 해서 저 교회 2층 라비에 쫙 하려다가 많이 싫어하셔가지고 따로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액자로만 해서 이제 찾아가시라 12,000원 해서 팔고 막 그러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역사반 시간을.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경의 맥을 쫙 이렇게 잡아가면서 마지막에 쫙 이렇게 고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다 듣고 보면 또 별거 아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쫙 갔다가 본문반 때는 뭐 하냐면 실제 본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성경에는 대략 한 7~8개 정도 장르가 있어요. 문학적인 장르. 그렇죠? 성경부터 글입니다. 글. 글에는 맥락. 그 맥락은 뭐냐면 역사. 그래서 이제 이번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맥락을 알고 나면 이제 읽어야죠. 근데 어떻게 읽어야 할 거냐? 글은 늘 어떤 그릇 속에 담겨 있죠. 그 그릇은 문학이라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는 어떤 장르입니까? 편지. 일단 법조문을 읽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법조문의 장르는 뭐예요? 법. 법이라는 장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법이라는 문학적 장르가 성경 66권의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 그죠? 레위기는 법전입니다. 레위기 법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이 법전 형식인 겁니다. 바울 뭐라고 얘기하죠? 서신. 그러면 그 책의 장르는 뭐예요? 편지인 겁니다. 역사서는 장르가 뭐예요? 역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편서나 잠언서나 아가서나 이런 책들은 무슨 장르일까요? 시. 시를 시로 읽어야지 시를 역사로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그런데 시를 읽으면서 사실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사슴 같고 하나님 사슴. 하나님 사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적 장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실제 본문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10가지 개인 성경 연구 10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먼저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따라서 각 장르별 특징으로 해서 읽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주 그 장르를 그렇게 해서 5주를